22일 강원의 창공으로 힘찬 첫발을 내딛는 플라이 강원.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플라이 강원은 오는 22일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2회씩 양양 제주노선 운항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첫 취항을 기념하는 파격 특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편도 평일 2만 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3만 원입니다. 평일 요금 기준으로 서울까지 가는 KTX 열차보다 가격이 저렴한데요. 이런 파격 특가 행사는 언제까지 할까요? 비행기는 어떤 기종이고 해외 노선은 언제, 어떤 노선으로 시작할지 자세한 이야기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플라이 강원 영업기획팀 최정훈 부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양양 제주노선 편도 가격이 평일 2만 원이고 이제 주말 3만 원이면 정말 파격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가 행사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아, 예, 예. 아, 11월 22일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는 편도 2만 원, 금, 토, 일에는 편도 3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네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12월에는 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 추가 행사를 하는데 요때는 월화수목은 3만 원, 금토일에는 5만 원으로 각각 진행을 합니다. 네. 아, 이번 이 특가 행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 플라이 강원의 이 사업면허 획득부터 취항까지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답을 드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해까지는 이런 좀 특가 상품을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이번에 판매하는 가격은 일단 할인이 많이 된 가격이고 양양 제주 노선이 원래는 정상 운임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아,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운임이라는 것은 비수기, 성수기 그리고 또 주중, 주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간별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에 저희 양양 제주노선의 기간별 정상 운임은 6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등의 이 택스는 별도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번 특가는 30에서 50% 이상의 할인을 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워낙에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항공권이 벌써 다 나간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티켓은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예. 저희가 마침 어제 아침 07시부터 네. 예약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오픈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 고객분들의 연화 같은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 첫날 제주행 두 편 모두 만석으로 매진됐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www.flyingflygangwon.com이고요. 예약센터 번호는 1800-7770입니다. 또한 여행사를 통해서도 이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행사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양양에서 제주까지 비행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비행기는 어떤 기종이고 몇 인승이고 뭐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상세한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양양에서 제주 간의 비행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저희 항공기는 보잉사에서 제작된 737-800 기종으로서 186석의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저는 해외 노선이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언제쯤 취항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기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멀리 태국부터 가까운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노선 개시 시점은 양국의 노선 허가 여부에 따라서 시점과 스케줄의 변수가 많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루 두 차례 운항하는 양양 제주 노선만 해도 뭐 조용했던 양양공항의 활기가 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해외 노선이 생기고 국내 노선도 확충되면 계속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 언제쯤 되면 완성된 플라이 강원을 볼 수 있나요? 아, 예, 완성된 거요. 지금 저희 현재 임직원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항공기는 한 대를 갖고 있는데 항공기 도입을 연도별로 두세 대씩 늘려가면서 향후 3년간 10대 규모로 갖춰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아, 당장 다음 달 12월 중순에 2호기가 도입되고요. 내년 1월에 3호기를 들어옵니다. 저희의 그 항공과 관광을 융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모시고 오겠다는 이 회사의 기본 영업 컨셉에 어울리는 노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를 하루 한편 운항하는 국제선을 올 연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베이 노선이 저희 플라이 강원의 첫 국제선이 되는 것입니다. 네, 타이베이. 주로 해서 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차차 점진적으로 저희 국제선 노선 수를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플라이 강원이 성장하면 강원 영동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가 될 겁니다. 플라이 강원의 지역 경기 유발 효과는 얼마나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예측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고 또 파생 고용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 관광 지출액이라든가 각종 부가가치 유발 효과, 지역 경제 기여 효과 등이 기대되는데요. 이를테면은 항공기 한 대 도입 시 우리 플라이 강원의 직접 고용은 약 80에서 100여 명, 또 관련 업체의 간접 고용 약 600여 명, 또 숙박, 식당, 여행사, 버스 이런 파생 고용도 약 3천 명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제적 유발 효과로는 항공기 한 대 도입 시 관광 지출액이 1,9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뭐 1,300억 원, 지역경제 기여효과 3천억 원 등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항공기 한 대에 얽혀있는 이 파급 효과가 정말 굉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플라이 강원과 또 양양공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역경제에 더욱더 큰 활력이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플라이 강원 영업기획팀 최정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동서남북 11월 21일 목요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어요. 창고에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함께 들으며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신종엽 구성 정재희 진행의 김서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